주말 시간, 오늘의 나의 할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 물주기 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로 꽃밭 속에다가 비닐 속에다가 멀칭을 하고서는 물을 주고 있지만 고랑에도 이렇게 호수로, 고랑에도 물을 호수로 이렇게 데워줍니다. 그래야지 고추가 더잘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고추가 제법 붉기 시작해가지고, 붉기 시작했는데요. 병나는 게 많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병나는 거 먼저, 벌레가 먹은 거 먼저, 한 수꼬리 따줬습니다. 이렇게 따줘야지 되고요. 고추만 봉선화를 씨가 떨어져가지고 엄청도 쑥쑥 자라네요. 내가 이렇게 따줍니다. 이게 멀쩡한 것 같지만요. 요게 꼭지가 이렇게 노래지면은 분명히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거랍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따로 내가 골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일은 물 주고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해바라기가 내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두 배는 자라 있습니다. 먼저 핀 거는 고개가 해바라기 무게를 못 이겨서 쑥 고개를 숙였고요. 그랬습니다. 이게 해바라기가 내 키보다 내 키의 두 배는 되게 자라 있습니다. 길 옆에 금계국 꽃은 아직도 활짝활짝 피어 있고요. 한 바퀴 삥 돌면서 오늘의 나의 한 일. 바오쌤이 농원에서 물주기랍니다. 물주기하고 잡초뽑기하고. 물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모종해 놓은 데는 물을 줘야지 된답니다. 하루만 안 주면은, 이쪽에 심어놓은 해바라기는 엄청도 예쁘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쭉 심었더니 꽃부며 일해라고 하우스 옆에 꽃부며 일하라고 하우스 옆에 심어놨더니 잘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디로 물을 주러 갈 거냐 하면은 모종 심어놨는데 범부채꽃이 이제 낮 되면 이렇게 쫙쫙 벌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꽃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천이런 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하니까는 예뻐요. 범부채꽃을 이렇게 많이 군데군데 굴라기로 심어놨더니 여기 이제 쫙쫙 해를 바라보면서 낮 시간대는 예쁜 꽃으로 변해 있답니다. 그늘 지면 새벽에는 몽울이 졌다가 낮 시간에는 활짝 피어 있고, 성모님, 저좀 쳐다보세요. 철각 인증샷 하고, 성모님 앞에 아직도 산철쭉 꽃이 예쁘게 분홍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꽃은 여기저기에 쫙쫙 피어 있고요. 오늘도 7분 영상은 찍을 건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내가 다할리아를 씨앗 하나 사서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은 꽃이 폈을 때 실컷 본답니다. 성모님 앞에 여기에 다할리아도 가꽃도 봉선화꽃도 우리 집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은 실컷 보면서 여기에 쫙 풍접 요것도 쪽두리 꽃도 예쁘죠. 여기는 가을에 피는 거. 쭉쭉 백일홍이랑 코스모스랑 가을 씨앗을 뿌렸더니 쑥쑥 잘도 자랍니다. 부추는 와 엄청도 실하게 자라네요. 쑥쑥 자라면서 봉선화꽃이 항상 해마다 씨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쑥쑥 자라는지. 그래서 손톱에 봉소나 봉숭아 꽃물은 실컷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나무 밭에, 소나무 아래에도 내가 모종을 심어놨더니 예쁘게 되어 있답니다. 풍접적꽃 예쁘죠? 쪽두리꽃. 내가 한 바퀴 도는데요. 우리 집 둘레를 저기 반송나무서부터 밤나무 둘레길을 돌려면은 거의 한 시간은 걸린답니다. 목재 들고 인제서부터 물 주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봉숭아 꽃이 이쪽에가 다 봉숭아 꽃이라 8월달 되면 완전 봉숭아 동산이 된답니다. 플록스 꽃은 예쁘고 능수화 꽃도 예쁘고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무늬 둥글레는 이렇게 곳곳에 심어 놓으면 실컷 꽃 구경은 실컷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육이는 이거는 방치해 두는 건데도 이렇게 쑥쑥쑥쑥 잘 자란답니다. 달래는 화분에 내가 이거는 꽃피면 예쁜 건데요. 심어 놨어요. 줄 타고 올라가는 것도요. 넝쿨, 폭죽넝쿨이랍니다. 내가 줄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가 내가 물 주는 장소랍니다. 물줄때 보통 조리개로 줘야지 물이 골고루 잘 들어가고요. 할미꽃 대단하지요. 이게 올해 47판 2650개 한 거랍니다. 할미꽃 모종. 저 할미꽃 꽃 피면 좋아해용.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씨앗 뿌려서 씨앗 나고 그러면은 신기하고 예쁘고 그렇답니다. 벌써 7분이 지났네용. 한 바퀴 더 뿍쭉 돌아야지 되는데 우선은 우이 있는 데까지 가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 주는데 거의 한 시간은 걸릴 겁니다. 새들이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찍찍찍찍 하면서 오늘도 7분 영상은 한 바퀴 삥 돌면서 지금 저온 저장고에 온도가 몇 도가 되었나? 1.8도. 1.8도로 해놨습니다. 꽃들 구경 실컷 하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합니다. 디기달리스 꽃으로 마무리.